YJ 매니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옛날 YJ 시대에서 나왔어요. 네, 나올 줄 알았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선수들은 메이크업 다 안 돼 있지만 저만 메이크업 돼 있어요. 좋은 활동을 많이 하나요? 그렇죠. 뭐 무슨 얘기를 이렇게 오래? 아, 그 저희 그 스케줄 다음 달 스케줄하고요. 네, 자세히 얘기해 드리라고. 예, 예, 다음 달 일정하고 시간, 예, 장소. 저녁 드셨나? 몇 분이야 지금? 시간 받아가고 있어요. 아니. 네. 제 앞으로 저 이혁재 씨 스케줄 12월은 희귀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이번 자선 시합을 함으로써 후원 단체가 1,000만 원을 기증해 희귀병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쓰여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선 시합이라도 이기면 기분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인지 다들 아주 열심히입니다. 난 사랑나는 농경기에서 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 그래요? 오늘 몇 점이나 득점을 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아, 저요? 네. 아, 저는 득점 거의 상관없는 사람이고요. 한편 팀원들이 골 넣기 한창일 때 우리의 이혁재 씨 먹기에 바빴는데요. 난 농구를 하러, 운동을 하러 오는 건지 밥을 먹으러 오는 건지. 아니야. 의사 선생님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저 환자를 치료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만났던 팀 중에 가장 강한 팀이에요. 그렇죠? 자, 접전 끝에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몇 골이나 넣을 자신 있으세요? 하던 대로 한 20골만. 재영군 아프더라도 조금만 참고요. 나을 때까지 꼭 열심히 저희도 함께 파이팅! 경기 때보다 그리고 후반전은 손지창 씨의 3점 슛으로 멋지게 시작이 됐는데요.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두 팀 끝까지 좋은 플레이 보여주었고요. 이날 두 팀의 따뜻한 마음이 희귀병 어린이들에게 전달이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여유를 가지신다면 좋은 일 많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도움이라도 줄 수 있으면 소박한 거, 그런 게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운, 힘든 그런 이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